근데 중요해. 진짜. 아, 그리고 나는 옛날에 내 시대 때는 요즘에는 별로 안 그런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논란이 진짜 심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왼손을 쓰는 내가 좀 그랬던 거예요. 왜냐면은 모든 세상은 오른손잡이에 맞춰서 나오거든요. 야구 글러브도 왼손잡이용은 따로 맞춰야 돼요. 커스텀을 맞춰야 되고 냉장고 문열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엔 다 오른손을 열어서 하는 게 많았어요. 그리고 막 연필도 오른쪽으로 써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야 이제 연필심이 안 묻어나고 가위도 옛날에는 그치. 양손잡이가 니은 나 없었어요. 때는 왼손잡이를 1년에 한 번씩 화형시키고 그랬음. 아 그니까 나 그때 그거 보고 나서 고쳐야지 마음 먹었는데 차라리 손에 한번 장 지지고 나서 그냥 왼손잡이 그냥 계속 마저 하기로 굳혔거든.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도 모든 걸 내가 왼손잡이로 하니까 부모님 포기하셨거든. 얘는 안 고쳐진다. 얘는 고집이 진짜 황소고집이라서 얘는 진짜 손에 장을 지져도 안 고쳐지시니까 그냥 두자 이래서 이렇게 둔 건데 요즘에는 양손잡이 이용이 많잖아요. 요즘에는 막 그런 거 없단 말이야. 왼손잡이들 막 왼손 묶어가지고 못 쓰게 만들고 그런 게 없어요.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. 양손잡이부터 나오고 그러니까. 그러니까 옛날에는 왼손잡이 마녀사냥 존나 심했어. 왼손잡이 보면은 다 어르신들의 어우 아가 어쩌다가 왼손을 쓰게 됐어?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할머니들도 계셨고 왼손잡이들은 배려가 잘안돼 있어서 그래서 한 번은 빡쳐가지고 엄마 저는 너무 일찍 태어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왜? 밥이나 먹어? 그랬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왼손잡이는 배려가 안돼 있을까? 양손잡이들이 너무 부럽다. 나왜 오른손잡이를 안 고쳐줬냐 이랬는데 고치려고 했는데 네가 안 고쳤다. 옛날 생각나거든요. 부모님이 왜 오른손으로 써라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서.